네, 채널K 특집 이어가도록 할게요. 연말입니다. 자국 내 갖고 있는 부담스러운 이슈가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승승장구하면서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이에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답답한 흐름을 최근 특히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각각의 이슈들을 좀 짚어보면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연말 우리 시장에 대한 대응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최성환 교수님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며칠 전에 류화 부총리 그리고 문우신 재무장관에게 통화를 했다는 소식도 네. 있었고요. 해서 그또그 과정에서 홍콩 인권법 서명도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게 뭔가 정말 해결이 좀 되려나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아침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인권법에 대해서 결국은 서명을 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서 당연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1단계 합의 도달은 결국 또 연내 어려운 건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 양측 고위 간부들이 만났을 때는 뭐한 12월 15일이면은 1단계 합의는 일단 하고 넘어가지 않을까 그랬는데 이게 또 홍콩 관련법에 또 서명을 안할것 같더니 또 했거든요.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잃기가 점점 더 이제 그러게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언제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완전히 선거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1단계 합의를 넘어 2단계 가는 것도 좀 이렇게 파국은 피하면서 좀 시간을 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또 발표된 게 미국 3분기 성장률이잖아요. 1.9에서 2.1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미중 그 협상 그 갈등이 미국에는 큰 영향을 안 미친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영향이 좀더 미치길 바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성장률이 이제 뭐 4분기에는 1% 안팎까지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성장률 하락을 조금 눈에 띄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합의를 해서 극적인 효과를 예, 극적인 연출하니까. 효과를 연출하면서 거기서 이제 경기가 올라붙는 하반기에 이제 11월에 선거를 치르겠다. 이 전략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뭐 홍콩 그 법안 서명한 것도 그 전략이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나타나고 있는 미국 내 지표들의 숫자 자체가 객관적인 상황이 그렇게까지 악화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 여기서 방향을 전환해봤자 그 효과는 미미할 거다라고 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이 일단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는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 주신 것 같아요. 상황이 조금 더 악화되고 나서야 이제 정말 나의 힘을 보여주겠다라는 계산. 물론 그의 정말 속마음을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돌아가는 상황은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주신 것 같고요. 뭐 그렇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썩 반가운 이야기는 아니긴 그렇죠. 하네요. 어쨌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뉴욕장은 연말장에 사상 최고가 갱신하는 흐름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에 대한 전망은 최근에 좀 엇갈려요. 이 역사적 랠리를 지속할 거다라는 입장도 있고, 이제는 정말 현금 비중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 풋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쪽도 있고요. 그 각각의 근거는 뭔지,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어느 쪽의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시는지. 이렇게 저 개인적인 견해를 물으면 조금 겁나긴 합니다만은 이 저는 역사적 랠리를 이어가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뭐 일단 역사적인 경기 호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뭐 120개월 넘어서 11월이면 지금 120개월, 125개월 연속 경기 호황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말로만 듣던 4차 산업, 4차 산업 혁명 이게 실생활에 막 와닿는 그런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또뭐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기업들은 대부분 또 미국 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미국 기업들의 이익이 뭐 분석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올해 3분기를 바닥으로 내년까지 좀 이렇게 좋은 쪽으로 흘러갈 거다. 그러면 이게 주가가 이제 좋은 쪽으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뭐 비관적인 전망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화무 11홍이다. 올라도 너무 오르지 않았느냐. 그렇죠. 뭐 그렇지만 또 거기다가 뭐 브렉시트도 해결 안 됐지. 뭐 미중 무역 협상 그대로 있지. 이런 또 글로벌 불확실성이 살아 있으니까 뭐 아직은
그 낙관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들고 나온 게 이제 PER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 증시가 과연 거품이냐 아니냐 이거를 보려고 하면 PER이 이제 좋은 지표인데 그래서 이제 거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현재 이제 S&P 500 지수를 가지고 이제 PER을 재면은 23.2, 23.3 정도 나오는데 네. 역사적인 평균을 보면은 이게 16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표를 쭉 봤더니 1870년대부터 지금까지 140년을 평균했더니 16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 이게 뭐 산업 구조도 바뀌고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2000년부터 지금 최근 한 19년, 20년만 한번 보자. 그것도 연말 기준으로 네. 계산을 했더니 25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수준에서 약간 여유가 있다. 예, 뭐 약간 오히려. 여유가 오히려 있는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 그렇다면 지금 이제 버블 라이더와 버블 시터가 싸우는 그런 상황이다. 이게 버블 라이더는 뭐냐면 뭐 거품이라고 하지만 좀 더 갈 거야. 그리고 그 거품을 타고 가는 거죠. 네네. 예, 근데 이제 버블 시터는 거품이 확실해. 난 내리겠어. 그 내리고 쳐다보는데 계속 올라가면 닭 쫓던 게 개처럼 이렇게 정말 얼마나 가슴 쓰리게 네. 쳐다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어떠냐면 버블 라이더가 버블 시터보다 좀 많지 않을까. 그러게요. 그쪽 힘이 더 센가 봐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가는 모양새를 보여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누구도 정확하게 그에 대한 답을 줄 수 없고 사실 그렇습니다. PR에 대한 해석 자체도 워낙 상대적인 네. 것이기 네. 때문에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힘듭니다만 어찌됐든 이런 논란 속에서도 시장은 계속해서 가고 있다라는 게 팩트인 네. 거고요. 그렇다면 위로 끌어올리는 힘이 조금 더 강한 게 아닌가 고개 조금 더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네. 이야기를 주신 것 같고요. 연준의 스탠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죠. 트럼프는 사실 뭐 이제 나타나고 있는 숫자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에게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해서 요구를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며칠 전에도 그랬고요. 다만 파월 의장은 현재로서는 추가 인하는 가능성이 없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시사하기도 했어요. 다시 네. 한번 둘의 뭐 의견 대립은 어느 뭐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향후 연준은 어느 방향으로 향할 것인지 그에 대한 전망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뭐 동결을 시사하고는 있습니다만 인하 가능성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들의 행태를 이렇게 보면 취임 한 1년까지 그 경기가 안 좋으면 경제가 안 좋으면 뭐를 딱 꺼내놓냐 하면 이건 전임 대통령 때문이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그런데 한 2년에서 3년 이렇게 지나가서 이제 4년 차 가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경제가 안 좋으면 그 다음에 내놓는 카드가 아 이건 중앙은행인 FRB가 연준 때문에 예 연준 때문에 금리 정책, 통화 정책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야. 그런데 지금이 딱 그렇게 맞아떨어지게 네,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에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갑자기 이제 4년 차 선거 앞두고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이건 FRB 탓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 지금 밑밥을 깔고 가는 예, 거 그러니까 말씀이신 건가? 계속해서 이제 파월 의장과 FRB를 비난을 하면서 뭐 심지어 이제 마이너스 금리가 이제 필요하다. 거길 넘어서 또 18일 날은 파월 의장하고 회동을 했잖아요. 네. 예, 회동을 했는데 또 트위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아, 우리 아주 좋은 만남 만났다라고 말을 하면서 또 한 몇 시간 있다가 내놓은 그걸 보면은 뭐냐면 아니 우리나라 금리가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전 세계 모든 나라 금리보다 낮아야 된다. 이렇게 또 이제 주장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FRB는 이제 회동 후에 보도자료 통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통화정책에 정치적인 고려는 없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못 박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지난 이번 주에 그 한 세미나에서 파월 의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중요한 전망이 바뀌면 통화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그런 여운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 미중 무역 갈등이 커진다든지 그렇죠. 그러면 지금도 계속 보험적인 성격으로 금리를 낮춘다고 했으니 네.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금리나 있다, 가능성은 그렇죠?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계속해서 연준의 타세를 돌리는 예? 모습을 대중에 보여줄 필요가 정치적으로도 있어 보인다라는 네. 것이고 뭐 파월 의장은 사실은 원칙적인 거죠. 그죠? 상황이 네. 변화하면 우리의 입장도 변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거. 교수님 보시기에는 일단은 내년에는 그래도 인하 가능성이 열려있지는 않은가라는 이야기 주신 것 같고요.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를 해볼게요. 금통이 앞두고 있습니다. 수정 경제 전망도 이제 이번 주에 발표가 될 텐데 이제 내년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수준에 밑돌게 된다면 결국은 한은도 한 차례 더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전망이 있어요. 한국은행의 네. 앞으로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한국은행이 7월에도 한번 낮추고 그렇죠. 10월에도 한번 네. 낮추고 그래서 이제 1.75%에서 1.25% 가장 낮은 수준까지 그렇죠. 왔지 않습니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가 기억을 잘 못해서 그렇지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그때가 2.0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도 0.75%포인트나 낮은 네. 1.25까지 와 있는데 근데 이렇게 금리를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성장률이 2.0%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내년은 어떠냐? 내년도 2자 보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하는 네. 전문가들이 많은 그렇죠.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한은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금리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것은 금리 때문이 아닐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서 투자를 안 하거나 소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은 이제 뭐 52시간이다, 최저임금이다, 뭐 또 노조, 그 다음에 뭐 또 반원전, 탈원전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 기업들이 투자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이 예.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6월 달 이 방송에서 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냐면 그때 이제 똑같이 네, 하느니 맞아요. 금리 내려야 됩니까? 안 내려야 됩니까? 그러는데 그때 상당수 전문가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미국이 금리를 낮추는 걸 보고 낮춰야 된다. 이제 그랬는데 아니 우리가 낮출 필요가 있다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미리. 낮춰야지. 네. 그래서 사실 7월 그 금리 인하할 때 굉장히 전격적으로 내렸지 그랬죠. 않습니까? 예, 미국이 금리 인하하는 걸 보고 뭐 8월이나 9월에 내릴 거다 그랬는데 7월에 낮췄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 1.25에서 한 번 더 낮추면 1이고요. 그렇죠. 한 번 더 낮추면 제로 금리 때예요. 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좀 더 큰 위기가 왔을 때 뗄감이 없는 겁니다. 실탄이 없는 네, 경우로 네. 가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는 오히려 금리를 인하해서라기보다는 다른 재정 뭐 요새 많이 네. 풀고 있습니다만 재정이나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조금 더 큰 것이 뭐 안 오면 좋겠으나 올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라고 다들 보고 있는 상태이니 만큼 한국은행이 가지 않은 길을 지금 가려고 하기보다는 뭔가를 좀 아껴놓을 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인 거고 사실 뭐 금리 지금 한 번 더 낮춘다고 해서 투자가 살아나고 경기가 네. 살아나고 하는 흐름을 기대하기에는 현재까지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에서 좀 다른 방법 생각해야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시장 이야기를 조금 또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연말장 수급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태입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연일 출회되고 있는 상태이죠. 물론 MSCI 지수 리밸런싱 이슈도 있었습니다만 지나고 나서도 외국인 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또 12월에는 아람코 상장이라는 네. 수급적인 큰 이벤트가 또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연말이라서 또 그 대주주 양도세 네. 이제 과세 기준과 관련해서 신경 쓰이는 부분들도 있기도 하고요. 연말 시장 우리 수급 전망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저한테 말씀 주신 게 악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좋은 걸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름 이런 호재도 있습니다라고 네. 제가 이 호재를 좀 찾아보니까 찾아보셨군요. 저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말은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아니 여기서 더 나빠지면 어떡하라고. 네? 뭐 한국 경제가 위기 아닌 때가 있었나. 이건 사실 경제학 을 하는 전문가가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결국 이제 호재는 찾기 어렵고 악재만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 연말이라고 해서 특별히 주식시장이 좋아질 것은 없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나빠질 것도 사실은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MSCI 리밸런싱이나 아람코 상장은 외국인으로서는 돈 빼기에 좋은 핑계거리거든요. 그렇죠. 예, 네. 뭐 또 선반영 됐다고 해서 뭐 요 이번 주 들어서는 좀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또 계속 빠지고 맞아요. 있고요. 그래서 그런 악재들이 지속되면서 계속 그 주가가 안 좋은 상황을 유지하겠지만 여기다 더 안 좋은 건 뭐냐면 미국과의 군사적 외교적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에 네. 또 미군 일부 철수 또 다음에 또 뭐 일본과의 외교적 갈등, 경제적 갈등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뭐 이런 것까지 더하면 제가 또 악재를 더 악재만 더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당장 부담스러운 수급적인 요인들도 있고 네. 또 외교적인 관계에 있어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악재들도 있고 하다 네. 보니 우리 시장 연말에 말씀은 직접적으로 안 하셨습니다만 적극적인 수급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네.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주신 것 같고요. 아, 이외 또 금융시장 대응하는 데 있어서 좀 체크해야 할 변수들이 있다면 짚어주시고 어려운 안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네, 자산 배분과 관련한 조언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최근 몇 달 계속해서 네. 좀 방어적인 자세를 그렇죠. 취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뭐 연말도 다가왔다고 말씀하시니까 뭐 직접적인 거는 아니지만 이제 연말에 어떻게 세금 공제 뭐 이런 연말 정산과 관련된 걸 한번 챙겨볼 때가 아닌가.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수익률은 낮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뭐 탈세하라는 게 아니라 네. 절세 차원에서 아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최근에 그 스위스계 글로벌 은행 UBS가 금융자산 100만 달러 이상 그러니까 부동산을 제외하고 금융자산이 10억, 11억 정도 되는 사람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네. 그 금융자산가를 뭐라고 그러냐면 High Net Worth Individual 그래가지고 HNWI라고 많이 쓰는데요. 네. 이 3,400여 명에게 지금 현재 현금 보유 비중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무려 25%입니다. 근데 UBS가 권장하는 현금 보유 비율은 5%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무려 이제 5배를 더 가지고 있고요. 네. 또 우리나라도 요새 이제 금리가 쭉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는 뉴스 보면 은행으로 예금이 들어온다. 갈 곳 없는 돈이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 이 돈들이 이게 조금이라도 높은 수익을 가져가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 이게 실탄입니다. 아까 제가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대로 실탄을 보유해야 되지만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조금씩 그 눈높이를 낮춰가면서 실탄을 준비할 때가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런 부자들도 그러니 그 부자이거나 아니면 그 밑에 단계에 있는 투자자들도 조금 실탄 마련에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게요. 유동성이 사실 갈 데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예. 하고 그래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일부 경제 현상들에 대해서 그로 인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매력적인 투자처가 현재로서는 사실 찾기 쉽지 않다라는 부분인 건데요. 일단은 뭐 이제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 낙관하기만은 쉽지 않은 상황이니만큼 예. 여력을 좀 보유하고 있다면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네,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성원 교수님 함께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